어신 낚시 아카데미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략 포인트에 선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갯바위에 내리시면 물론 가이드께서 조언을 하시죠. 자, 여기 서서 전방 20m 지점에 수중녀가 있다. 혹은 거기서 안 물면 조금 덜려서 한 30m 가면 입질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의 낚시 경험으로 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본인의 낚시 방법과 또 조언을 주는 분의 낚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이상해 수중녀도 전혀 안 잡혀 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또 혹은 조언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처음 내려보는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높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략 거리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조류 상황에 따른 공략과. 자, 어종에 따라 공략 포인트의 선정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감성돔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공략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공략 거리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공략하느냐가 되겠죠.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완만한 포인트, 두 번째는 특정 지점이 확인되는 곳, 세 번째는 평균 수심이 발밑부터 깊은 직벽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 포인트에 내렸는데 낚시를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조언을 받았거나 혹은 조언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입질받는 지점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략 거리에 대해서. 자, 먼저 갯바위가 일반적으로 원만한 포인트. 자, 뭐 일반적인 포인트라는 게 완전히 직벽을 하고 있다거나 또 간출녀가 아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내리게 되는 그런 갯바위가 되겠죠. 자, 그런 갯바위에 완만한 포인트에 내렸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점을 공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균값으로 본다면 약 80% 정도는 갯바위에서 20에서 25m 거리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에서 25m 거리라는 것은요. 자, 제 뒤에 갯바위가 완만하게 이렇게 지형을 하고 있다. 자, 여기 서서 낚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물 속에서 갯바위가 꺾여 나가는 곳. 요 지점이 평균적으로 한 20m라고 보시면, 20m 거리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내만권 갯바위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70-80%는 맞아 들어가는 지형이죠. 자, 공략해야 될 거리를 잡을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거리는 갯바위에서 20에서 25m 거리. 20에서 25m 거리라면 우리가 쓰는 낚싯대가 5.3m, 5m라고 가정한다면 낚싯대를 들고 서 있을 때 낚싯대 한 4개, 5개 정도의 거리가 가장 감성돔의 입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갯바위가 발밑에부터 수심대를 이루고 축축축 내려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갯바위 물속 가장자리에 되겠죠. 그 부분이 밑밥이 들어가면서 발밑 밑밥이 모일 가능성과 또 감성돔의 이동 동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정 지점이 확인되는 곳. 자,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갯바위 서서 포인트 공략을 하는데 좌측 전방 약 25m 되는 지점에 물속에 시커멓게 수중녀가 보인다.
자, 이 주변에 한두 개의 수증기가 산재해 있는데 조류는 왼쪽으로 적당히 흘러주고 내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받고 어떤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내리지 않더라도 시야에 이런 물속의 지형지물이 확보된다면 집중적으로 이 수증기 주문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지점이 확인되는 곳은 이 거리가 20m든 25m든 공략거리, 첫 번째로 공략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균 수심이 발밑부터 깊어지는 직벽지대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에 내렸어요. 여기서 낚시를 합니다. 바로 발밑부터 또 전체적인 수심이 약 8m가 나오는데 바로 발밑도 8m가 나오는 이런 직벽지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갯바위 가까이를 노리는 것이 공략 확률이 높습니다. 자, 물론 나가다가 수중녀가 산재 있고 수중굴이 산재 있는 게 확인된다면 여기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바닥이 밋밋한 형태에서 발밑에 직벽을 이루는 지역이라면 바로 직벽의 가장자리가 되는 이런 곳들이 밑밥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고기 입장에서는 바다 가까이 움직이다가 직벽으로 올라오면 고기가 또 올라오더라도 벽을 끼고 있다면 고기한테는 약간 높은 곳도 바닥이라고 느끼는 안정된 환경이 되죠. 그래서 직벽지대에서는 발밑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공략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완만한 포인트에서는 20에서 25m 정도가 거리로서는 첫 번째 공략해야 될 확률이 높은 곳이고 특정 지점이 확인되는 곳, 자, 수중녀가 눈으로 보이거나 또 간출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간출녀 주변 또 수중녀 주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이 발밑부터 전체 수심이 맞춰질 정도로 깊은 곳은 발밑 직벽지대를 직벽에서 가장자리가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에서 일반적인 알지 못하는 낚시를 처음 하는 포인트에 내렸을 때 먼저 짚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류 상황에 따른 공략법입니다. 자, 갯바위에 내려서 채비를 흘리는데 첫 번째, 전체적으로 빠른 조류가 흐른다면 전체적으로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다면 포인트 내에서 가장 느리게 흐르는 곳을 공략한다. 전체적으로 빠른 조류가 포인트에 흐르고 있을 때는 그 포인트 내에서 가장 천천히 흐르는 조류가 흐르는 지역대를 공략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와 반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느린 조류가 흐를 때면 주변에서 가장 빠른 조류가 흐르는 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 일지 낚시, 특히 감속 낚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글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쓰다 보니까 못 알아보시겠는데 밑에 자막을 활용해 주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빠른 조류가, 조류가 좀 세다, 감속 낚시하기에는. 채비를 흘리다 보면 분명히 그 주변에서 어느 한 곳 조류가 꺾이거나 한풀 죽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다면 그 중에서 가장 조류가 천천히 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조류가 천천히 흐르는데 저 지점만 가면 조류가 약간 살아나는구나 싶으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감성놈의 입지를 받을 확률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류가 돌아 나가는 지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갯바위에 서서 채비를 흘리는데 조류가 일률적으로 쫙 이런 경우가 많죠. 조류는 한 방향으로 흐르죠. 조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꺾여 들어가는 조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조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 어느 지점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안으로 흐르든 바깥으로 흐르든 조류가 꺾여 나가는 지점, 이런 지점대들은 평균적으로 묵직하게 가는 조류 지역보다는 입지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조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공략할 것이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빠른 조류가 갈 때는 비교적 약한 조류들을 공략하고 전체적으로 느린 조류가 갈 때는 그 중에서 조류의 속도가 약간 생기는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그리고 조류가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조류가 어느 지점에서 휘어들거나 꺾여드는 지점을 입질 포인트로 잡는 것이 감속 낚시에서 공략해야 될 포인트, 그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공략 포인트의 선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몇 개 하다 보니까 아직 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리는 포인트 유형별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